동사와 관계에 있는 어휘들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는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동료, 동료, 네, 동료예요. 제 동료예요. 동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회사에는 동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사장님, 부장님처럼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 바로 상사, 상사. 그래서 회사의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 상사, 직장 상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사. 그러면 위에 계신 이분들은 상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하 직원, 부하 직원. 이렇게 말해요.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입니다. 말합니다. 자, 회사에는 이렇게 상사, 직장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동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요, 잘해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겠지요.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는 회사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있어요. 수업 분위기 뭐 할 수 있고요.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뭐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분위기는 회사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격려하다. 격려하다. 격려해요.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격려하다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럴 때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격려하다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김미숙 씨가 잘했어요. 이 사람 서로 더 잘해주고 위해주다. 위해줘요. 위해줍니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해줘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일할 때 잘해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하면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의 관계 사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뭐 나쁜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사이가 좋아요? 아니요. 여기처럼 사이가 나빠요. 싫어. 사이가 나빠요. 나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